중국이 최근 발사한 우주발사체 창정 5B호 잔해가 지구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한반도를 피해 필리핀 인근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내 연구진 또한 로켓 잔해의 한반도 추락 위험에 대비해 우주를 감시 중이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지난 24일 창정 5B호의 우주정거장의 실험실 모듈 1-10을 실어 발사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연말까지 독자 우주정거장 텐궁 건설을 목표하고 있으며 텐궁은 핵심 모듈 테너와 실험실 모듈 2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중국 로켓이 어디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창정 5B호는 무게만 837톤에 이르는 초대형 로켓이며 우주정거장 모듈을 실었던 발사체 상단부는 무게가 23톤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로켓은 궤도에 진입하기 전 분리된 뒤 예정된 지점으로 낙하하지만 창정 5B호는 우주 궤도에 진입한 이후에도 추가 분리됩니다. 이에 따라 로켓이 일정 기간 궤도를 떠돌다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통 우주의 물체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땐 고온고압으로 타버립니다. 31일 이른 새벽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쿠칭시 하늘에 예상하지 못한 유성우의 영상들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쿠칭의 유성이 나타났다라며 반가움을 드러냈지만 그건 유성이 아니라 로켓 잔해라는 SNS 이용자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 5B호 로켓 잔해 추락 장면이 말레이시아 곳곳에서 목격된 것입니다. 중국산 로켓은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초고온으로도 다 타버리지 않을 정도로 덩치가 커서 잔해가 민간 거주지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문제의 로켓 잔해는 말레이시아 상공을 지나며 상당 부분 소실됐지만 남은 잔해도 민가와 멀리 떨어진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미국 나사는 중국이 구체적인 잔해 궤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우주 발사체 운용 국가는 잔해 충돌 위험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창정 5B호와 같은 대형 발사체의 경우 특히 그래야만 하는데 중국이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입니다. 각국의 우주 위험 감시 기관 등은 창정 5B호 잔해의 정확한 낙하 지점을 예측할 수 없어 통제되지 않은 재진입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중국 발사체 잔해 일부가 지구로 떨어진 것은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20년 5월 창정 5B호의 첫 시험 발사 이후 잔해물의 일부 파편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마을에 떨어져 건물이 파손됐고 지난해에는 발사체 잔해 일부가 인도양에 낙하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